803 폐 모텔. 아. 일단 폐 모텔 나오고 무슨 또 산 나오고 모텔 나가고. 폐 모텔은 처음이다. 이 이야기는 경북 구미에서 임성빈 씨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기이한 사연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이군요. 성빈 씨의 입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아내와 함께 대구 803에서 데이트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803. 803 근처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9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구미에 있는 저희 집으로 내비를 찍고 운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그치?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데이트하니까 좋다 그치? 어머님이 톡 보내셨는데? 뭐라고? 서준이 아직 안 자나 봐. 아이 서준 씨 이 녀석 완전 신났네 이거. 어? 아 귀여워. 어? 아이 저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아들 영상을 보느라 한눈판 사이에 길을 지나친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잠깐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왜 이래?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자꾸 왜 이러지? 이게 맞아? 일단 가보자. 잘한다, 신호. 걱정하는 아내를 다독이며 저는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잠시 후 오 회장입니다. 어? 아, 내비 왜 이래 이거 진짜. 그런데 그때 정말로 오른쪽으로 난 길이 보이는 겁니다. 뭐야, 이거 새로 난 도로인가? 저는 내비 말대로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 이게 맞나? 근데 진입하는 순간부터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길인데다가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둑어둑하지 너무나 위험하다 싶어서 조심조심 차를 몰고 가는데 저게 뭐야? 어? 뭐가? 이 밤에?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차 속도를 줄이면서 자세히 바라보는데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피척피척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어르신 혼자 뭐 하신대? 가서 여쭤봐야 할까? 아이 뭐 집에 가시나 보지 뭐. 아 그나저나 내비 이거 길 제대로 찾는 거 맞아 이거? 어! 저 앞에 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뭐야 할머니가 또? 아 놀래라. 아, 뭐야 할머니 진짜. 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할머니? 어? 그런데 다시 앞을 바라보니까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전 그 논밭에 있던 할머니 같았어요. 할머니가 어디 있다 그래. 아 미안해.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괜찮아? 어.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헛것을 봤나 보다 생각했어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차 앞은 안개가 자욱해졌고 뿌에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길은 점점 좁아지고 근데 하필 갑자기 아 근데 자기 나 지금 좀 갑자기 소름이 많이 온대. 아 하필이면 왜 어디서 좀 아 어? 모텔인 것 같은데? 아, 잘 됐다. 나 저기서 화장실 좀 쓰고 올게. 무서우니까 빨리 갔다 와. 알았어.
딱 차 안에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서 저는 차에서 내려 모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모텔로 가보니까 어? 영업을 안 하나? 불 켜진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온통 어둠인 거예요. 건물 옆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얼른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차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지? 볼일 보러 갔나?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피는데 여보. 하지만 아내는 모텔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여보? 저도 급히 뒤따라갔죠. 뭐 흘렸어 노래. 여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 어디로 간 거야? 여보? 아, 그냥 모텔이 아니라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폐 모텔이었던 겁니다. 뭘 깜짝이야. 거기에 전화? 여보세요? 응? 수화기 놈으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먹통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뭐야? 오, 어! 뭐야 이거? 벼랑간 발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바라보는데 여보 소진 엄마 아 어디가? 저는 아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진 엄마 거기 있어? 여보 나 무서워 그만 가자. 복도 쪽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아내를 불렀지만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요. 아 여긴 왜 들어온 거야? 어? 소진 엄마 여기 있어? 어, 어! 뭔가 제 발목을 툭 잡았던 거예요. 웬 할머니가 난간 사이로 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 할머니 여기 할머니가 맞네. 그 할머니 아까 제 차를 가로막았던 그 할머니인 거예요. 뭐야? 나가!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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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머니 뭐야 이씨? 아 귀신이야 뭐야? 어? 거기 있어? 서준 엄마. 그 와중에 아내도 찾아야 됐고 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서준 엄마. 여기 있어? 서준 엄마. 서준 엄마. 여보, 거기 있어? 아,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들어오라는 듯이 말이죠. 어? 그래서 방 안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는데 아내가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울고 있는 거예요. 설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글쎄 제가 창문 난간에 몸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난간에 보였던 할머니가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사이에 저는 도망쳐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헉헉대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서준 엄마! 모텔 옆쪽에서 아내가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좀 이상했어요. 한쪽 팔을 45도 각도로 옆으로 들고 있었는데 왜요? 뭐라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랑 나란히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 아, 서준 엄마! 아,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야? 할머니야, 할머니. 어? 할머니가 빨리 나가야 한대. 아, 도와주셨나 보다.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뭐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일단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며 아내를 차에 태웠습니다. 분명 우리 할머니였어. 어? 봐봐. 저기 할머니 계시잖아. 모텔 옆으로 정말 할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 그리고 그 얼굴. 저희 부부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 무사히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체 그 모텔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할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지켜주셨던 걸까요?